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르 회장 오마르입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김기련님이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자,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먼저 고백을 하려니까 뭔가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귀면 주도권도 뺏길 것 같고 말이죠.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리 좋아도 절대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봅시다. 님이 여자예요. 그리고 님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님은 그 남자를 구워 삶을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게임 끝. 두 번째,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행히 남자가 님을 좋아해요. 그게 좀 티가 나. 그리고 님에게는 그 남자가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은 있다. 게임 끝.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남자가 님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안 움직이면 딱히 그쪽이 먼저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쟁취를 하던가 아니면 포기를 하던가. 제일 중요한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자, 버스가 오고 있다, 몇 정거장 남았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서 있는 그 정류장에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긴 뭘 기다려. 자, 그 무의미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청춘은 계속 지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세요. 가능한 빨리.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할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여성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임팩트. 이성이 먼저 고백을 해오는 상황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번호를 묻거나 호감을 고백하는 상황을 남자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반면 남자는 보통 마음을 건네 내는 입장이지 먼저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 남자 머릿속에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거, 많은 여자분들이 걱정하는 거. 먼저 고백하면 연애의 주도권을 뺏긴다. 중요한 거는 연애는 결국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내밀어준 마음을 감사하게 받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쭐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사람인지 고백해서 사귀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용기가 없으면 그런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어차피 못 사귈 거니까. 사귀어보니 나쁜 놈이더라. 그럼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죠.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채로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마음을 접는 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이제 그만하려고. 아니, 뭘 시작을 했어야 그만하지.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기련님이 하신 질문, 여자가 먼저 고백할 때 남자의 심리가 뭐냐, 그건 남자마다 다 다릅니다. 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역시 잘났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일반화해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동문서답을 한 거는 그런 질문을 하신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을 좀 해결시켜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어차피 나쁜 놈은 가만히 있어도 원래 나쁜 놈이다. 두 번째, 근데 그게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안 열면 모른다. 세 번째, 고백을 안 하면 어차피 연애도 못한다. 네 번째, 빨리 고백을 해야 연애를 하든 까이고 울다가 다음 사람을 찾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말했다시피 여자의 고백은 남자의 고백보다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임팩트가 큰 건 확실하다. 이렇습니다. 좋아하면 그냥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